굿모닝. 힘들어. 몇 시냐면 8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밥 먹고 현장 가야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 밥만 먹고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갔는데 우선 오늘 나는 초호화 아침을 먹을 거기 때문에 루루루 스팸 이랑 짜자잔 햇반 이거 있으면 밥 남지 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돌리냐. 야 이게 한 개 1분 30초래. 내가 그래도 밥 하는 법은 배워서 할 줄 알거든. 근데 이게 있잖아. 아 설거지 해야 돼. 아. 아 지금 설거지하는 시간이 없어. 그냥 이거 먹어야지 뭐. 붓밥빵까리 뭐야 이게? 어 분말커리네 이거? 어 뭐야? 분말인데? 1분만 버텨라. 아침에는 밥 먹는 게 일이네. 밥 먹는 게 일이야. 근데 이게 또 사먹는 게 있잖아. 사먹고 배달을 시켜 먹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이게 한두 번이지, 배달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먹지 않고 그러면 그냥 파탄 나는 거거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 먹읍시다. 어제 반찬 샀어. 무말랭이. 무말랭이. 와, 이게 다른 자취생들은 어떨랑가 모르겠는데 딱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만 있으면 끝나. 나는 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밥 해가지고 밥 이거 잘 밥솥에다가 밥 쌀밥 야무지게 해놔가지고 그것도 용기에 따로 빼놔가지고 그거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을 때마다 빼놔가지고 돌려먹고 이럴 것 같지 않니? 난 밥 해놓은지도 모르고 저기에 떡을 만들어 놓고 있을걸? 딱딱하게 굳은 밥이 저기 아마도 한달 동안 방치돼 있을 거야. 어머 내가 밥을 해놨었어? 이러면서 김수성적인데. 야 내가 이렇게 직접 밥을 해보니까 있잖아 밥투정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 과거의 엄마랑 이모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뭘 밥투정을 해. 네가 밥할 거야? 지가 밥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저거 먹기 싫다 이거 먹기 싫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하네. 정말 맛있다. 아, 이제 나가자.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야 돼. 이제 집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집에 가서 쌈 해먹으려고 뭘 준다는데 이게 뭐라고요? 로메인? 이거 딱 팔면 안 되잖아요. 그거 팔면 안 되지. 우와! 우와 겁나 신기한데? 어 그럼 먹어봐. 이게 뭐 있나? 먹어봐. 예, 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난 빨리 밥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밥할 힘이 없어. 내일만 일하면 일요일 월요일 다 쉬기로 해가지고 아 나 침대에서 발 떼기가 싫어. 아니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 카메라를 켰으면. 근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거의 집에서는 아빠가 설거지를 하거든. 아 하려니까 너무 귀찮다. 어떡하면 좋아.
아, 뭐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난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 또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있잖아, 분리수거 조금만 더 쌓아놨다가 해도 될 것 같아. 귀찮아서가 아니라 좀 효율적이게. 왜냐면 분명히 쓰레기가 더 나올 거란 말이지. 내가 충주에서 딱 내려오면서 엄마한테 한마디 했지. 아니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데 뭐 어렵다고 이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뭐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뭐 세탁은 세탁기가 해? 웃기고 있네. 그것도 일이더라고. 와, 내 자신 정말 진짜 한심하더라. 아, 이거 씻어야 돼. 이거를 씻어서 먹자. 오, 엄청 싱싱해 보이긴 한다. 아싸, 봉투 얻었다. 와, 내가 샐러드 보고 군침 도는 건 처음이야. 진심으로, 진짜. 풀떼기 보고 군침 도는 건 처음이다. How do I turn this on, seriously? Just a lock button and... Why? 아, 밥 좀 먹게 해주면 안 돼, 그냥? Hi, Bixby. 인덕션 어떻게 써? 나 인덕션 키다가 울 뻔했어. 와, 진짜 뭐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냥 밥 좀 먹자 그러는 건데 시간은 자꾸 가지. 이건 다 안 되지. 그래서 왜 나 밥을 못 먹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는데, 바로 옆에 전원 버튼이, 아니 그 전원 버튼이 좀 다르게 생겨야지. 아, 어쨌든 이 전원 버튼이 널 못 찾아가지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 혼자 살면 그 딱 마켓에 가가지고 grocery store에 가가지고 막 샐러드에 파스타에 내가 직접 와서 저녁 식사 해먹고 나를 위한 위로의 한 잔 이러고 딱 음악 틀어놓고 음악을 취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사람같이 사는 날은 딱 오늘까지일 것 같고 내일부터 내가 볼 때는 안 봐도 비교해. 지금은 편집하고 있고 내일만 일하면 우리 일요일날 쉬거든? 우리 일요일날 공중목욕탕 가자. 아, 진짜 내가 할 게 많아. 내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이게 요 벽이 제일 신기해요. 이게 오래가죠 변색단. 텍스처를 쓰고. 텍스처를 써서 넉다운을 시키고. 게레지에. 우와, 완전 미국식이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가운데 가면. 루프에 달려있어. 아, 선생님, 이 전기선이. 로렉스. 그때 말씀하셨던 거, CD가 안 해도 되는. 와, 어떻게 이렇게 결론나 이렇게 생긴 게 하나도 없지? 이 집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만 14년? 아니, 근데 천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붕 속이 이렇게 깨끗해요? 물도 새고 그러는데. 그럼 물 안 새게끔 지어야지. 미얀마 아판 쓴 거구나. 저 천장 덮으신 거. 레아게스, 오! 요건 한국만두죠? 딱 뻔하겠다. 이제 저 집은 이것까지. 와, 이게 선생님, 이게 한번 보니까, 딱 보니까 보여요. 한번 봤다고 보이네. 원목이야 얘도. 얘도 나름 원목이겠죠. 나머지 이제 이것도 쓰리코라? 쓰리코라. 그래서 여기서는 엔지니어링 아니면 쓰지를 못해. 와, 근데 이거는 엄청 높은데요, 여기는? 여기 높이겠지, 저쪽. 저는 항상 프레이밍만 좋아했거든요, 골조만.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집이구나 싶어요, 선생님. 나는 집 짓는 법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기대된다, 설레요, 선생님. 제 심장이 오랜만에 뛰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네. 오늘 내가 아침까지만 해도 진짜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좀 진짜 쉬고 싶었고, 너무 지치는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오늘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역시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집안도 구경시켜줬고 일을 하면서도 배운 게 너무 많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지쳐도 이렇게 다시 힘을 얻나 봐. 내가 분명히 일하면서 힘든 거였거든. 일하면서 체력적으로 아, 좀 쉬고 싶은데 했는데 일하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 참 아이러니한데 너무 행복해. 아, 오늘은 느낀 게 진짜 많았어가지고 아, 요 며칠 진짜 힘들었었거든. 일하면서 힘들었었어.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일하면서 힘들었던 걸 일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더라고. 그래서 오늘 진짜 느꼈지. 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길 잘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서 살길 너무 잘했구나 싶었어. 어떤 일을 하든 분명히 변화도 오고 좌절도 하고 하기 싫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텐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지치는 건 똑같고 그 대신 내가 하는 일로 다시 에너지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생기가 돋을 수 있는 건 진짜 흔하지 않은 거잖아.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다. 오랜만에 거하게 꿈도 다시 꾸고 미래의 나도 상상해보고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어. 다들 오늘은 같이 꿀잠 자자고 두 발 쭉 뻗고 잘 자자. 잘 자.